아니 이럴 수가. 어머! 불임성을 보이는 잡종이 제3의 품종을 교잡하니까 불임이 사라졌잖아! 이를 바로 삼원교잡이라고 하는데 두 품종 간의 교잡으로 생긴 잡종 불임 품종을 다른 품종과 교합시키면 불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. 그는 이 삼원교잡으로 신품종을 만들어내고자 했는데 문제는 벼의 수확시기였다. 이 인디카는 수확시기가 빠르고 한국의 자포니카는 수확시기가 늦죠. 두 품종이 섞이게 되면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그렇다면 생산성이 빠른 인디카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러면 모든 게 다 헛수고야. 이거 어쩐다. 연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그는 쌀 농사를 짓는 여러 국가를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일본을 찾은 허 박사. 하이, 아노 이셀 데스케도 자포니카 품종 데스. 미질이 스고이 데스요. 추위에 혼돈이 강하고 수확 시기와 빠르다 데스. 예?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? 추위에 혼돈이 강하고. 아이, 그거 말고 그 다음에. 수확 시기와 빠르다 데스. 이거야. 바로 이거야. 아, 이거 이 쌀 이름이 뭡니까? 유카라 데스. 유카라? 유카라? 요시. 그는 자포니카 품종 중 수확이 빠른 유카라를 생산성이 높은 인디카와 교잡시켰고 이 교잡종을 다시 다른 품종의 인디카와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. IR-667 통일벼의 탄생이었다. 통일벼는 곧바로 시험 재배에 들어갔고 1971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됐다. 통일벼는 다른 품종에 비해 미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확량에 월등한 차이를 보였고 결국 보급 5년 만에 목표로 한 식량 자급에 성공하게 됐다. 풍년이 거듭되자 1977년 12월 14년 만에 쌀 막걸리 제조와 시판이 허용됐고 유사 이래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쌀 48만 섬을 빌려주기도 했다. 하지만 허 박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 지역에 알맞은 벼 개발에 힘썼는데 여기는 간척지라 그런지 흙에 소금기가 많군. 이런 흙에서도 잘 자라는 벼를 개발해야겠어. 그는 다양한 벼 개발과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2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농업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했다.